네, 이번에는 2022년 3월 10일 관심 종목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특수건설입니다. 3월 10일이면 여기네요. 여기부터 단기간 상승 15% 정도 나왔습니다. 다음 종목 JMI입니다. JMI 3월 10일이면 여기네요. 사실상 거의 상승 안 나왔다고 볼수 있겠으나 단기간 재고면 7%가량 나왔습니다. 다음 종목은 서부 T&D입니다. 서부 T&D 3월 10일이면 여기 있네요. 여기서부터 단기간 24%가량 상승했습니다. 다음 종목 콤텍 시스템입니다. 콤텍 시스템 3월 10일부터 단기간 16%가량 상승했습니다. T로보틱스입니다. T로보틱스 3월 10일 있네요. 여기서부터 꼬리를 보면 단기간 12%가량 상승했습니다. 다음 SJ그룹입니다. SJ그룹 3월 10일이면 여기 있네요. 여기서부터 대략 15%가량 상승했습니다. 큐렉스입니다. 큐렉스 3월 10일이면 여기 있네요. 여기서부터 11%가량 상승했습니다. 다음 동원 시스템입니다. 3월 10일이면 여기 있네요. 여기부터 단기간 5%가량 상승했습니다. 다음 한국 컴퓨터입니다. 한국 컴퓨터 3월 10일이면 여기 있네요. 여기부터 단기간 13%가량 상승했습니다. 마지막 SBI 핀테크입니다. SBI 핀테크 3월 10일부터 단기간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3%가량밖에 나오지 못했고 현재까지 계속 하락 중입니다. 20% 하락 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여기까지가 3월 10일 관심 종목에 대한 결과였습니다.